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막 어떻게 해서 하는 거는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또 안 찾아줄 것 같고 캐스팅 안 될 것 같고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가수 에릭남입니다. Right and wrong, 옳고 옳지 않은 것들이 꼭 있어요. 제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어찌됐건 꼭 right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방송이 아닌데 주제가 너무 저는 이상한 거예요. 어찌됐건 확정 캐스팅으로 돼 있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작가님들하고 PD님한테 말씀드렸죠.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어찌됐건 캐스팅이 돼 있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거든요. 쉽지는 않아요. 예전에는 신인 때는 안 찾아줄 것 같고 캐스팅 안 될 것 같고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언젠간부터 그냥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말지. 근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막 어떻게 해서 하는 거는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는 도중에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없고 끝나서도 계속 걱정밖에 안 되고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그런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 후배들, 동생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말을 해요. 그룹 소속이고 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꼭 그런 것들은 말을 해야 한다고 느껴진다고. 한국은 이제 음악, 방송, 드라마를 팔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한국이 되게 많잖아요.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 하나 중에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면은 길을 갈 수 없다. 힘들겠지만 말을 할 수 있으면 용기 내서 말을 해라. 불안감이 있었죠. 너무 오랫동안 마냥 스윗하고 착하고 로맨틱하고 뭐 그렇게 가다가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고요. 근데 왠지 에릭남이 하면은 그게 훨씬 더 타격이 클 거라는 생각 그게 크더라고요. 저는 그것도 제가 하고 있는 생활에서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실수를 하면 실수하는 거 그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고 자신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. 무엇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뭐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상황에서 들어가던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싶고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던 어디 생활하던 사람들이 저를 비하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런 걸 저도 너무 싫어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하든지 아니면 가끔씩 저도 뭐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행동 하나하나 막 그렇게 따지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또 다양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. 한 동네에 뭐 흑인, 백인, 라티노, 뭐 동양인 뭐 다 이런저런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을까? 불필요한 말 아니면 진짜 좀 이상한 말 그런 것들은 거의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예요. Right and wrong 그거를 선택하는 건데 언제나 최대한 right한 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